배추랑 겨울추랑 이렇게 겨울추 무공예 보이시지? 이 무공예 따듬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보내셨고, 배추는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한 포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쏘개 거는 쏘개 배추 한번 보이소. 전에서 젓갈에 배추 쌈 삶는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배추 매일 지었고 솜씨는 없지만 한번 끓여볼게요. 배추를 따듬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배추를 삶을 때에는 소금을 약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추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맛있게 삶아집니다. 자, 제가 바로 이 배추를 찬물에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보리물 끓인 물입니다. 보리 5,000 찬물에 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된장에다가 마늘 넣고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제가 한번 찌물러 볼게요. 배추를 된장, 고춧가루, 고추, 대파, 마늘 이어서 주물주물 했습니다. 된장 넣고 쪼무락쪼무락 우리 우연이 한번 보세요. 우리 우연이는 요렇게 있습니다. 연아, 아이고 까꿔, 연아, 엄마 여 있네. 우리 우연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우연이, 연아, 까꿔, 연아, 된장에 넣고 고춧가루 넣고 쪼무락쪼무락 그린 거를 요 메리치 다시 넣고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지예. 여기다가 제가 쪼무락 끓인 된장에 버물렁이 배추 시래기 여기 육수에다가 넣어서 끓이겠습니다. 자, 배추 시래기 국이 뽁닥뽁닥 끓고 있습니다. 국물이 끝내줍니다. 여러분과 겨울에 날씨도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과 같이 드시게 제가 거르기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기대하고 있으소. 자, 배추 시래기 국을 우리 유진이들과 같이 드시려고요. 겨울에 날씨도 춥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르기 복거르기입니다. 이 복거리 복이 들어오는 복거르기다가 제가 우리 유진님들 덕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접할 건 없고 마음에 배추 시래기고 여러분들 날씨도 추우신데 한 그릇씩 잡수고 힘내이소. 그리고 예,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유치님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건강 걱정도 해주시고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이소.
그리고 좋은 밤 되시고 건강들 조심하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